be famous. But I don't give a fuck, I'ma keep chasing. I got all this potential that's deep inside of me. But they hate when you안녕하세요, 가돌트입니다. 저랑 제주도 자전거 종주와 영산강 종주를 달렸던 동생이 새 자전거를 구매한다고 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골라봤는데, 먼저 제 친척 동생 같은 경우는 동호인 입문 자전거로 끝판왕이라는 메리다 스컬트라 100 린브레이크 모델을 타고 다니다가 도둑맞아서 어떤 자전거를 구매할지 고민하다가 어렸을 때 말고는 픽시를 타기는 힘들 것 같다고 훗날 세컨카가 돼도 이쁜 자전거를 갖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엔진 11 크리딘 모델이 많은 변화를 통해서 더 이뻐졌다고 해서 예약 구매로 진행을 했습니다. 100만원 이하 엔진 11 모델에서 볼텍스와 크리딘을 바라볼 때, 볼텍스는 프레임을 2번 깎아낸 더블 버티드, 크리딘은 프레임을 3번 깎아낸 트리플 버티드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또 큰 차이로는 볼텍스 포크는 알루미늄 카본, 크리딘은 풀카본 구성이라고 합니다. 볼텍스의 데칼도 분명 강렬하고 매력적이지만 조금 더 캐주얼한 복장에 옷을 매칭했을 때를 생각한다면 크리딘의 데칼이 2023 버전에 비해 더 느낌 있더라고요. 메탈 블루와 골든 카우스도 이뻤지만 팝아트의 색감이 개인적으로 너무 압도적이라서 선택을 해봤는데, 제가 타고 싶을 정도로 실물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엔진 11 크리딘은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먼저 엔진 11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런칭된 브랜드이고요. 크리딘은 크리테리움, 레이스를 의미하는 크릿과 심해를 의미하는 딥시를 뜻하는데, 심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위험한 존재들이 있듯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뛰어난 기량을 가진 라이더들이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프레임은 6069 트리플 버티드 알로이 프레임을 선택해서 강성을 높이고 무게의 경량을, 포크는 풀카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면의 진동을 잡아주고요. 동생 같은 경우는 이전 친구들 자전거를 통해서 픽시 경험이 있어서 앞 브레이크만을 장착을 했고요. 기본 형태에서 지스타 브레이크를, 스탠과 핸들바, 시포스트는 보이저 66 알루미늄을, 동생이 아직은 며칠 안 됐지만 라이더스웨이 브리트 신형 안장을 메리다 순정 안장과 비교하면 천사라고 하더라고요. 또 크랭크는 솔리드 48T, 코그는 17T로 기어변은 약 2.8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타이어는 이노바가 기본 구성이고요. 휠은 약 42mm를 채택해서 직진성과 함께 레터링이 이뻐 보여서 그런지 멋스러움이 상승하더라고요. 동생도 성인이 되었을 때 세컨카로 혹은 프레임만 따로 인테리어로 걸어두고 싶을 정도로 데칼과 색감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제가 봐도 기본 구성 자체가 너무 이쁘고 조화롭더라고요. 최대한 순정으로 타다가 굳이 무언가를 추가한다고 하면 바테입이나 존조 등 속도계 정도만 권해봤습니다. 제 동생을 포함해서 혹시나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아직 성장기이기 때문에 키도 등치도 더 커야 하니까 성장판이 안 다쳤으면 해서 너무 위험한 트릭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 자전거에 너무 큰 비용 안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부품 교체해가면서 업그레이드 하는 재미도 분명 있지만 그건 성인이 되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너무 비싼 자전거보다는 안 다치고 내 신장에 맞는 자전거를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가성비 기덜트 가덜트였습니다. 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